벤츠, 악트로스. 남봐도 아직 안 다른 따끈따끈한 새 차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없는 미러캠 모델이죠. 2651 510마력 차량이고요. 아, 깨끗하다. 얼마나 새 차냐면요, 아직 샤시까지 장착을 안 한 새 차예요. 떡판에 그리스도 하나도 안 묻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차를 보기 전에 차키. 아, 차키가 엄청 이뻐. 차키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4개. 신발을 벗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 차 냄새. 보이시나요? 미러캠. 와, 이거 엄청 밝아. 지금 사이드미러가 바깥에 있으면은 썬팅 농도 때문에 진할 텐데 엄청 선명하죠. 이야. 수납장. 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나온 벤츠 악트로스하고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라면은 사이드 미러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계기판과 공조장치들 많은 게 바뀌었죠. 이거 뭐 시동을 걸어가지고 안에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기판. 자,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기름이 없기 때문에 뜨는 경고 메시지고요. 이 핸들 왼쪽에 OK 버튼을 눌러서 없애고. 여기 핸들 좌우측에 있는 이 버튼들은, 얘네들은 이제 버튼이 눌려지는데 좌우로 있는 가운데 버튼들은 이게 터치인가? 가운데는 눌려지는데 여기 버튼, 여기 버튼은 눌려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미러캠. 공조장치. 이야, 진짜 좋다. 엄청 선명해요. 이게 지금 더 잘 보여, 거울보다. 왼쪽에 나타내는 것은 1번 탱크, 2번 탱크의 에어 압력. 이게 기름인가? 기름과 파란 색깔은 요소수. 이거 적응만 되면은 한눈에 정보가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버튼들. 아무래도 이 뭐라 해야 되지? 요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버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한번 이 안에 무슨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맨 왼쪽. 아, 이거 온도 조절,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여긴 풀 터치.
에어컨, 이건 히터, 이건 이제 내기랑 외기, 요거 오토 에어컨 버튼인가 보다. 바람이랑 온도 조절은 수동이고 바람만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 같네요. 끌 땐 어떻게 끄지 그러면은? 이거 에어컨 끄는 거 어떻게 끄지? 이거는 이제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이제 예약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정보는 뭐야? 현재 헤드에 중량이 찍히는 게 몇 톤이 찍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중이 가끔씩 이렇게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정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네. 정보들이 다 담겨 있네, 여기. 이야. 이벤트는 뭐지? 아니,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름이 절반이나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이 메시지가 뜨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진단, 뭐, 오류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와우. 점등장치, 전화, 라디오, 미디어, 스마트폰 연결. 축 올리고 내리고, 오르막 밀림.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기능들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 시스템. 실외등, 실내등, 오토. 이렇게 해서 실수가 있네요. 이건 뭐야? 야간등인가? 다음 켜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뭐야? 얘는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끄도록 하고요. 실외등. 지금 현재 라이트는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안개등. 후방을 키면 전방 안개등까지 같이 점등이 되는구나. 라이트. 이거 미등. 미등이야, 미등. 오토. 라이트도 꺼지는 게 그 시간 설정이 돼 있네. 꺼짐. 오토로 두고. 이건 내비인가? 내비가 연결이 안 돼 있나? 야, 이거 기능들 뭐가 많아가지고 이거 익히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야. 그런데 이거 차가 진짜 정말 고급스럽다. 너무 고급스러워, 차가. 침대. 서랍 수납장도 한번 열어보고. 와, 엄청 길어. 아, 이거 부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네. 어떻게 끼는 거야? 아, 이렇게 미는 거구나. 냉장고 뚜껑. 현재 냉장고는 꺼둔 상태입니다. 이게 냉장고가 여기 있고 냉동실이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 안쪽은 냉동실입니다. 도메틱. 근데 아직 여기 냉기가 있다. 겁나 좋구만.